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식물 중에서 그 칼라데아 두 종류를 올려보는데요. 하나는 칼라데아 다코야나하고 하나는 칼라데아 진저. 그렇게 이제 저희 집에서 자라고 있는데요. 이제 이 칼라데아는 그 잎의 무늬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제 잎의 무늬가 굉장히 선명하고 처음에 이제 앞쪽 이 잎의 앞쪽은 그 초록색으로 이렇게 무늬가 있고요. 무늬가 너무 예뻐요. 정말 좀 그려놓은 것처럼 그 물감을 풀어서 그려놓은 것처럼 예쁜데요. 나뭇잎 안에 나뭇잎 모양이 또 있어요. 그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처럼. 큰 나뭇잎 사이에 또 작은 나뭇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. 이 앞쪽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초록색이 짙은 잎은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된 잎이고요. 이 뒤쪽은 이제 나온 지가 좀 돼서 색이 약간 연두색으로 변했어요. 연두색으로 변했는데도 그 잎의 무늬는 더 선명해지고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. 무늬가 아름답고 또 이쪽은 이제 뒷면인데요. 이 다코야나의 뒷면 잎의 뒷면은 이렇게 이제 자주색으로 돼 있는데 그 앞면의 무늬가 뒷면에도 똑같이 있는데 이제 뒷면은 색이 자주색이기 때문에 또 잎의 무늬가 또 이렇게 이제 멋진 그런 잎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 칼라데아. 지금 이 칼라데아 종류는 그 잎에 이제 처음에 나온 잎들은 그 가장자리까지 그 마르지 않고 그 수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이 잎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끝이 좀 마르는 것 같아요. 이런 현상은 그 화원에 가도 있더라고요. 화원에 있는 식물도 이 칼라데아를 보면 이제 나온 잎은 끝이 마르지 않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잎에 마르는 거는 그 잎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그또 식물 기르는데 좀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는 끝이 말라가면 좀 잘라줘요. 끝부분을 좀 잘라주고 그리고 이제 그 나온 지가 오래된 잎은 또 밑에서 잘라줘요. 그러면 또새 잎이 또잘 나오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. 이제 건조한 실내에서는 잎마름이 좀더 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칼라데아를 따로 분리해서 놓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잎의 무늬가 예쁘고 멋있는 식물들은 단독으로 하나 놓는 게더 멋은 있지만 그 잎의 그 가장자리가 마르는 거는 좀 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감상할 때는 또 공간을 배치해서 놓기도 하지만 또한 번씩은 며칠씩 한 일주일씩은요 식물 사이에 같이 놔요. 식물 사이에 끼워 놓으면 그 잎마름이 훨씬 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다른 식물에서 이렇게 수분이 또 나오고 다른 식물의 그 수분이 또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칼라데아 진저는 지금 작년 여름에 왔거든요. 작년 여름에 와서 이제 화분을 바꿔줬어요. 작은 화분에 있을 때 조금 물이 좀 쉽게 마르고, 또 이제 그래서 화분을 조금 큰 데다가 이제 옮기고, 지금 이제 봄부터는 겨울에는 실내가 워낙 건조해가지고, 난방을 하기 때문에 실내가 워낙 건조해가지고, 더 이제 잎이 잘 말랐어요.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봄부터는 그 베란다 쪽에 식물들이 이렇게 이제 조금 큰 나무들이 있고, 화초들이 모여있는 사이에다가 그 햇볕이 이제 반그늘 정도, 햇볕이 직접 닿지 않는 그 부위에다가 놨더니 오히려 잎이 더 넓어지고 지금 잘 자라는 그런 현상을 보였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습도가 많은 쪽에
그러니까 이제 베란다 쪽 습도가 많은 쪽 그늘 쪽에 그 식물들 사이에 놔두는 것도 그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칼라데아 진저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. 이 진저도 무늬가 예뻐요. 그 분홍색 물감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잎에 이렇게 무늬가 있는데요. 이 식물들 잎을 보면 그 관엽식물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잎들이 독특한 잎들이 많은데요. 또 특히 칼라데아가 그렇게 이제 잎이 잘 마르긴 하지만 독특한 그런 이제 멋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진저는 작년 여름에 왔어요. 작년 여름에 와가지고 이제 오래된 잎들은 잘라주고 또새 잎들 이렇게 나와서 또 이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. 처음에는 이제 잎이 돌돌 말려가지고 이따가 이제 위에로 올라오면서 줄기가 생기고 또 이제 이렇게 잎이 펴지는데요. 다꼬야나가 안 외워져가지고 한참 외웠어요. 칼라데아 다꼬야나. 다코야나. 잎이 너무 멋있어요. 그 초록색 앞면과 뒤쪽에 자주색 그 색이 이렇게 이제 어우러져서 되게 그 멋진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요. 이 다코야나는 꽤 커요. 화분이 꽤 크고 좀 오래 자란 화분이에요. 이제 제 집에서 오래 자란 건 아닌데 화분에 원래 좀큰걸 제가 이제 작은 다코야나를 몇번 기르다 실패를 해가지고 이번엔 좀큰걸좀 어느 정도 자란 그 상태에서 지금 왔는데요.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칼라데아 진저를 1년 넘게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키워봤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키워왔던 그런 방식을 보완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면 잘 자랄 것 같습니다. 멋있어요. 나무 잎이 이렇게 멋있는 나무 그 잎에 무늬를 가지고 있는 칼라데아인데요. 칼라데아 종류는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 중에서 이제 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또그 무늬를 가진 칼라데아를 또 선택을 했고요. 이쪽은 칼라디움 바이칼라인데요. 칼라디움 바이칼라.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. 칼라디움 바이칼라인데 이제 이 식물은 그 지금 연한 녹색인데요. 그 빨강색 무늬가 또 나와요. 그런데 그 초봄에, 그러니까 겨 봄이 되기 전에, 그 잎이 세 장, 그러니까 이제 거의 손톱만한 잎이 세 장이 있는 상태로 저희 집에 왔는데요. 그 잎들이 이제 다 사라졌어요. 사라지고, 그냥,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잎이 또 하나 나왔어요. 새 잎이 나오고, 그 잎들은 다 없어지고, 새 잎이 나왔는데요. 아직은 이제 무늬가 지금 다 생기지 않았어요. 지금 녹색인데 여기에 이제 빨강색으로 무늬가 이렇게 겹쳐지면 되게 예쁘거든요. 그 사이사이에 이제 빨강색이 나오는데요. 지금 어쨌든 간에 하나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커가고 있어요. 칼라디움 바이칼라. 이렇게 조그만한 잎이 그래도 처음에 올 때보다는 한 3배 정도 커요. 지금 잎의 크기보다 저 3분의 1 정도 적은 잎이 왔었어요.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이제 또새 잎이 나와 있고요.
뭐 칼라데아 다코야나하고 진저. 이렇게 이제 칼라데아가 저희 집에서 자라고 있는데요.